하이브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평창에 위치한 600마일 주기로 왔어요. 작년 9월 1일부터 취사 야영 금지라네요. 깨끗하게 이용해야 오래 누릴 텐데 점점 박쥐가 없어집니다. 11호기부터 비포장 도로입니다. 샤스타 데이지를 보러 왔는데 벌써부터 보입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카페하고 비닐하우스가 나옵니다. 하우스에서 작약 한 송이 1,000원, 수국 한 송이 5,000원, 수국 화보는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싱싱한 수국과 작약을 소품으로 인생샷을 찍어보세요. 600마지기 뜻은 평탄한 능선의 면적이 볍이 600두락이 된다는 뜻입니다. 잡초 공적비가 있네요. 잡초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뽑혀져도 그 질긴 생명력으로 자연을 치유했다는 공적비입니다. 정상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려다보니 샤스타 데이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네요. 곳곳에 야영금지 표지판이 있네요. 주차장에는 캠핑카와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시하고 하면 재미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전망대에서 보니 데이지가 만개했네요. 노부부의 같은 곳을 본다는 시선이 부럽습니다. 600마지기 랜드마크인 교회당입니다. 멀리 하트 조형물 뷰포인트가 보입니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허술하네요. 기왕 만들 거면 튼튼하게 만들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징이 포토스팟 교회당입니다. 천국을 오르는 계단 같아요. 청옥산을 등산하러 유호기 쪽으로 올라갑니다. 온 김에 전망대도 올라가 보고요. 화장실을 지나 청옥산 등산로 입구로 갑니다. 청옥산 정상까지 200m네요. 청옥산 등산로는 정상까지 숲길입니다. 이정표에서 지동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삼거리 이정표에서 지동리 쪽으로 가면 바로 정상입니다. 정상은 돌들이 서 있고 누군가 돌에 정상석을 만들었네요. 1225m를 5분 만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시야도 없고 바로 하산합니다. 산행을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내려가기가 아쉬워 차에서 내려 다시 600마일지기를 바라봅니다. 주말에는 차량 정체가 심하답니다. 저는 월요일에 왔습니다. 600마일지기 뒤편 풍경도 이쁘네요. 여기는 사딸기 밭이네요. 서울 사람이라 신기합니다. 내려오는 길 자작나무 숲에 들립니다. 청옥산 자작나무 숲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자작나무 숲 입구에 주차는 5대 내지 6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20m 정도만 올라가면 자작나무 숲입니다. 인제 원대리보단 소박하지만 작은 만큼 아기자기합니다. 여기도 포토 스팟입니다. 샤스타 데이지 한껏 보고 갑니다. 여행 어떠셨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